자,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다가 살짝 반등했네요. 네, 이번 주에는 2.1%포인트 오른 27.9%였고요. 지난주 수치랑 비슷한 27.3%가 나타났는데 금요일날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에서 부결이 되면서 자동 폐기됐다는 소식 때문인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조사들도 최저점을 찍고 있거든요. 네. 그 조사상으로 대통령 지지율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리얼미터 살짝 반등하고 그리고 리서치뷰도 보니까 최저점을 찍었고 여론조사 것도 최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면접조사 23.7, ARS조사 26.0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전화면접으로 보자면 한 1.몇% 상승했죠? 1.5%. 네. 살짝 반등한 게 국군의 날도 있고 그리고 네. 퐁당퐁당 휴일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휴일이, 예, 휴일이 있으면은 네. 대체로 보수가 약간 유리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항상 그래요. 해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 셀러리맨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연휴 때는 좀 뭐 전화 받는 걸 좀 꺼려하죠. 네. 하여튼 항상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살짝 반등했고 정당 지지율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보궐선거 분위기도 있고 해서 다시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양당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5.1%로 소폭 올랐고요. 대통령 지지율 말씀 하나 안 드렸는데 보수층이 확실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최저치 보도가 네. 많이 나오면서 7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꽃도 민주당 좀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힘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그 정도 비슷합니다. 리얼미터하고 네. 네. 추세가 거의 모든 조사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차기 대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적합한 인물 저희 전화면접상으로 더블 스코어 네. 유지되고 있고요. 네. 전화면접으로는 35-15 꽤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ARS 조사로는 처음으로 30% 차이가 났어요. 네,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49.2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18.4 차이가 크게 벌어졌죠. 더블 스코어를 넘어섰어요. 네. 흥미로운 점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ARS 조사에서 63.17로 압도했는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9로 물론 1등을 했습니다만 네. 25.4가 무응답이 꽤 있다는 게 네. 특이했습니다. 지금 전화면접상에서 대선 후보 물어보면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0%가 넘어요. 네. 예. 좀 고관여층 혹은 뭐 내 속내를 좀 더 드러내는 ARS를 보면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3%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관여층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압도적 지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고 판단 유보층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네. ARS로 보자면 49-18이고 전화면접으로 보자면 35-15입니다. 네. 네, 그 정도 격차. 두 후보 간의 추이도 8월에 비해서 이 10월달 격차를 보면 쫙 벌어졌습니다. 네. 5, 6, 7, 8, 10월달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은 8월달에 24.2에서 18.4로 뚝 떨어졌고요. 이재명 대표는 45.5에서 49.2로 올랐습니다. 이 차이?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드디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전화 면접은 지금 이제 2개월째 연속 하락했고 ARS는 이제 한 달째 하락을 한 건데 낙폭이 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 뭐 더블 스코어가 아니라 이제 적어도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라면 당 지지율을 견인할 수 없는 그렇죠. 뭐 이런 상태가 됐고 만약에 재보궐 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운 지지율로 파면 초과죠 사실상 부산 금정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어떻게 되냐 서울 교육감 선거 또 어떻게 되냐 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저도 나는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봐요. 서울 교육감은 그 진보 교육감이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산 금정에서 그 단일 후보한테 지면 그건 충격이 크겠죠. 그렇죠. 부산 금정은 이겨야 되는 선거라고. 국민의힘에서 인식하고 한동훈 있어. 후보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심 가지고 버텨야 하는데 용산과 갈등이 있고 또 당내 국민의힘 의원들 분포도 친한계 의원이 많아야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차기 대선 지지율이 좀 받쳐줘야 하는데 아니면 야당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 평가가 높게 나온다든가
두 가지 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예 바짝 엎드리든가 들이받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메시지나 행보가 너무 어중간해요. 네, 모호한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임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김관인 특검에 대해서 이거 통화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최상명 때도 주저앉았고 네. 김관인 특검도 주저앉고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요즘에 가슴에 뭘 이렇게 넣고 이렇게 과거 이제 당대표 이제 김무성 대표 때도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부산금정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 사퇴 수순으로 갈 거란 말이죠. 다음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시켰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됐단 말이죠. 이거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했을 것이다. ARS 65 네. 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당대회 때요. 네, 전당대회 때 그런 녹취도 공개됐는데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관계는 이미 녹취가 공개됐고 그 녹취대로 관련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행된 거거든요. 이건 네. 실행된 건데 이게 김대남 전 행정관의 요청이냐 아니면 김대남 행정관 뒤에 누가 있느냐 배우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개인적 일탈일 것이다 한 12% 대통령실일 것이다 64% 네. ARS를 중심으로 이건 봅시다. 왜냐하면 잘 모름이 한 덩어리가 있거든요. 전화 면접은 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고 네. 직접 물어보면 말하는데 이 찍어보세요 네. 휴대폰에 그럴 때는 64%가 대통령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시켰고 대통령실이 배우일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65% 네, 정도입니다. 국민들 인식 그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만찬 때 못 가고 있잖아요. 겸상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겸상은 물론이고 옆에 테이블도 못 앉게 하던데 보니까. 앞에 앉았다는 거죠. 옆상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통령 순방 때 거기 헌송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누구. 누구 책임이냐 이 갈등은 역시 대통령 권한이 크니까 대통령 책임이라는 게 70%가 넘습니다. 네. 네. 역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송별회도 안 나가고 겸상 못하니까 행사에 안 나가고 그러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네. 한동훈 책임보다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게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대통령이 옹색해 보인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를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본인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건 이미 결론이 나가지고 네. 네. 민주당 후보로 결국 실제로 정리가 됐죠. 요 부산 금정 단일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1대1 대결에서 만에 하나 민주당이 당선된다. 그러면 이제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한동훈 대표 관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난리법석이 벌어지겠죠. 네.